화엄 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전기요를 증정했습니다. 화엄 승가회 회장 자인스님, 상임 부회장 일공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각장 범혜스님, 권형란 총동창 회장 등은 지난 17일 부산 영도구청을 방문해 김철훈 구청장을 만나 희망 2021 행복나눔 전기요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 200장은 부산불교교육대학 재학생과 동문, 화엄승가회 소속 각 사암불자들이 동참해 마련했습니다. 자인스님은 영도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범혜스님은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이 전해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